반지 변장님 근무 나가셔야 됩니다. 화이팅! 참! 하나 둘 셋! 기원 화이팅! 반갑다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타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경주에서 경기가 있죠. 경주에 가서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구마윤 씨 4주년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응원글을 써주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응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LCK 서머 파이널 결승전 현장 앞인데 지금 이제 팬페스타 여기 약간 부스 한번 돌아보려고 한번 왔거든요. 여기 카스 그냥 즉흥으로 있는 거 그냥 다 즐겨야 돼. 부스 있는 거 오 잠시만 아니 선생님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아, 진짜 딱 한 번만 선생님. 어? 와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된다.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여기서 사진 찍는 건가요? 이 포즈 아 이 포즈 요 요거 해야겠다. 아 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항상 고맙습니다. T1에 여기 와 근데 글씨가 거의 다 써져 있어가지고 Yes sir. 어 이거 뭐야? 어, 진짜예요? 나 순간 마네킹인 줄 알았어.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에요? 와 저기 가운데 가서 사진 한 거 찍고 싶다. 해도 되나? 그래 안 돼도 한번 물어봐. 혹시 모르니까. 어? 한 컷 좀 찍어주실 분. 제가 라이어 스토어에서 우재가 그 코로 우는 인형을 있으면은 사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거 있으면은 그거 하나랑 신문 모자까지 하나 해가지고 있으면 쇼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판. 이거 다 되나요? 다 되나요? 몇 개인데요? 몇 개인데요? 우리가 그냥 두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 미션을 하나 일단 확인 사이트로 네. 10만 3천 원 그러니까 여기 T1 선수들이랑 같이 찍는 인생 네컷이에요. T1에서 또 스폰서가 레드불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체험하러 오신 건가요? 네. 아 진짜 어디 팀 팬이세요 혹시? T1이요. T1이요? 네. 저 옛날에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QWER 보러 오셔. 아,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 그냥 샀잖아요. 네네네네. 유진님 관련된 문제를 냈는데, 3명이 맞추면은 그냥 우리가 사주는 걸로 하고. 네. 못 맞추면. 못 맞추면은 유진님 사비로 해. 근데 이거 맞추는 게 진짜 어렵긴 해요. 서로 화이팅! 화이팅! 어, 잠깐 인터뷰 해줄 수 있어요? 어, 와보실래요? 저 알아요? 정확히 모르죠? 저 T1 팬이라서 선수 때부터 다 알아요. 진짜로요? 소환 사이즈. 소환 사이즈는 알아요? 문제 하나 맞추시면은 저 굿즈랑 배지 하나 드릴게요. 굿즈티. 문타라의 저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96년생. 3, 2, 1. 5월 26일? 아, 땡. 정답은, 아, 요거는 배지 드리겠습다. 반갑다. 어, 반갑습니다. 요거. 아, 진짜요? 그럼 저희 그 유튜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아 당연하죠. 진짜로요? 네. 아니 이거 보면은 모를 수가 없다 그러면. 아 진짜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뭐 1화 때 네.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네. 집에서 무언가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음식의 이름은 1번 광어, 2번 방어, 3번 문어 숙회. 1번 광어. 땡입니다. 2번 정답. 2번 방어였어요. 뱃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4화에서 제가 이 컨텐츠를 했습니다. 1번 번지점프, 2번 팬미팅, 3번 울프와 토크,
33.3%야. 그냥 오늘의 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3번? 3번 울프와의 토크? 땡입니다. 정답 2번 팬미팅. 벌써 망했는데? 잠시만. 벌써 망했는데? 한 번 맞췄으면 좋겠다. 그냥 드리고 싶어요. 티셔츠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함 3화에서 저랑 이제 캐리아 선수랑 같이 운동을 했어요. 자, 1번 농구, 2번 축구, 3번 야구. 2번. 2번 축구? 정답! 이거는 진짜 기념품으로 굿즈티랑 배지 이거 입으셔야 돼요, 진짜. 네, 제가 인스타 인증할게요. 인증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최근화, 선구가 군대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같이 먹은 점심 식사의 메뉴. 1번 장어구이, 2번 삼겹살, 3번 소고기. 셋 중 하나잖아. 네, 셋 중 하나입니다. 어, 맞는데? 뭐였지? 1번 장어구이. 정답! 아, 이거 알고 있었어요? 맞죠, 당연히.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모함, 자, 5화에서 그 선수들이 이제 MSI를 위해서 콘텐츠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콘텐츠가 어떤 건지 맞추시면 되는데. 네. 1번 같은데? 정답입니다. 번지점프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건 진짜 감동이다. 이건. 와, 저 입으셨다. 잠깐만, 좀 봐주세요. 이거 어때요, 옷? 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확실히 힘들다. 팬페스타 현장에 왔었는데 부스가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 줄이 길어가지고 못한 것들도 좀 많거든요. 미리 한번 팬페스타 체험을 해봤는데요. 내일 경기 하나대 T1 벤픽 프리뷰 쇼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이따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뱀픽이 끝났는데 어떤가요? 윤타라의 프리뷰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방지원장님, 근무 나가셔야 됩니다. 몇 시예요? 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저희 해돋이 보러 갈 겁니다. 해돋이요? 포항으로 해돋이 보러 갈 거예요. 포항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비몽사몽 차에 탑승을 했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가 저희 오늘 이제 하나 생명전 플레이오프 승리 기원하러 포항 해미곶? 호미곶. 호미곶. 호미곶으로 가서 해돋이 보면서 오늘 꼭 경기 이기게 응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T1 하나전 경기 꼭 이겼으면 좋겠고 T1 화이팅! T1 화이팅! 자, 여러분 오늘 경기 이제 져가지고 좀 아쉬운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또 3발전 남아 있으니까 월즈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월즈 우승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제 경주까지 온 만큼 한번 구경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첨성대 김치. 앞에 팬분들이 계시네. 집 안 가셨어요? 아, 못 갔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도 경주가 좀 왔는데 진 건 진 거고 관광할 건 해야죠, 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주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팬분들도 뵙고 또 입수도 하고 경기가 져서 물론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또 롤드컵까지 진출해서 월드 우승까지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경주 여행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